여기 보이는 이게 내 하드코어 베이스다. 1단계 베이스. 이런 젠장 베이스가 부서져 버렸잖아. 저 병신은 뭐 하고 서 있어? 아무튼 이번 영상에선 새로운 베이스를 지어줄 거다. 일단 난 MBTI J가 43%나 되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할 거다. 일단 첫 번째로 지을 곳. 응, 그냥 여기 지형 쌈뽕한데였다가 짓죠. 일단 다들 썸네일에서 봤다시피 이번에 지을 건축물이 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물속에 있는 해초들을 모조리 캐줘야 한다. 와, 고라니. 암튼 베이스를 지을 곳은 이렇게 마련해줬으니 다음 플랜은 재료 구하기다. 최대한 우리나라 단청색과 비슷한 나무를 재료로 삼을 셈이. 아무래도 마크에서 구할 수 있는 맹그로브 나무의 주홍색, 비틀린 균사의 내록색 주색으로 삼을 생각. 암튼 다시 돌아가서 맹그로브 숲부터 찾으러 가보자. 어우, 찾았다. 함께 볼까? 여기서 발렛의 무서운 이야기. 발렛 채널의 알림을 설정한 사람은 전체 0.9% 받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면 대한민국 상위 1%란다. 이렇게 맹그로브 나무는 1쉘커 박스 정도 캐스. 다음은 내록색을 담당할 뒤틀린 자루를 캐줄 거야. 꺼져! 이렇게 뒤틀린 자루도 다 모았고 이제 다음 서브 재료들을 구해줘야 하는데, 아까 맹그로브 나무의 껍질을 안 벗기고 캐서 개귀찮은 공정 과정을 먼저 거쳐줘야 한다. 암튼 이렇게 다 벗겨줬으니 이제 서브 재료들을 구해줘야 한다. 일단 배 도체 쓸 양털과 내부 기둥에 쓰일 가문비나무, 그리고 시그니처 블록인 흑암을 많이 구해줘야 한다. 이렇게 서브 재료까지 전부 모아주면 재료 구하기 파트도 끝이다. 자, 이번 건축물은 라이트메티카라는 모드를 통해 홀로그램을 띄워 만들어줄 거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얼이 담긴 거북선이다 보니 그냥 눈으로 보고 건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 이걸 개발했던 대용이 엠은 대체 대용. 암튼 본격적으로 거북선의 벽 부분부터 건축해줍시다. 이렇게 거북선의 벽면은 모두 건축을 해주었고, 다음은 거북선의 천장을 건축해줄 것이다. 그럼 바로 가볼까?
바로 돋보은 건축해주겠다. 이렇게 천장 부분도 전부 건축해졌고 이제 바닥 부분과 머리 부분 건축만 남았다. 근데 바닥 부분은 홀로그램이 물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빼주고 건축해주고 다시 물을 채워줘야 하는 진짜 게시파타치 비효율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해주도록 하겠다. 일단 물 빼는 세팅은 다 해놨는데 스펀지가 없어서 구해주고 아니 뭔 신전에 스펀지가 3개밖에 없어. 암튼 조금이나마 구했으니 빠르게 물 빼주고 곧바로 밑부분과 머리 건축 시작하겠다. 이렇게 끝을 맺을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감히 거북선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거북선을 가장 잘 활용했던 이순신 장군님의 동상을 만들어주겠다.